김지근 선수의 그 회심으로 뒤돌리기가 장에서 장으로 가는 바람에 네. 이어지는 6세트는 김세현 대 강지은. 네, 오성욱 선수만 이제 초구를 한번 풀어냈죠 오늘. 예. 강지은 너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밀려갑니다. 아, 3. 네. 오성욱 선수가 이제 그 장타까지 이었죠. 그렇죠. 네, 두 개 연속해서 뱅크샷 득점을 했고 백민주 선수가 이제 한번. 네. 고 전. 그렇죠. 세트. 4세트. 김세현은 하얀 공. 얇게 옆 돌리기. 네,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넘었습니다. 두 선수는 이 프로가 출범하기 전에도 아주 가까운 그런 같이 당구의 그 꿈을 같이 꾸면서 같이 생활을 하던 그런 사이거든요. 예. 나란히 프로 선수가 돼서 프로토에서도 예, 우승의 경험도 하고 김세현 선수는 뭐 월드 챔피언십까지 그렇죠. 예, 우승을 했었죠. 이런 맞대결 한번 한 번이 참 감회가 새로울 텐데 옆 돌리기. 이것도 넘었습니다. 같이 뭐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저뭐 배고픔도 같이 느껴보고 그러면서 지금 뭐 훌륭한 프로 선수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 앞으로도 계속 기량 발전 그리고 환경도 계속 뭐 변화가 오겠죠. 그럼요. 예. 아래쪽으로 지금 잡아당기는 더블 쿠션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왼쪽 맥시멈을 준 거로 봐선 끝머리를 겨냥하는 거죠. 아, 이렇게 돌이. 지금 노린 네. 방향은 이거예요. 아, 너무 코너에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끝까지 아주. 보는데요? 예. 아이디어가 좋았죠. 아무리 얇아도 지금 뒤돌리기는 안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거꾸로 이렇게 맞춰서 역회전으로 올라오게 이렇게 아주 좋은 응용이었습니다. 김세현 선수 저 정도면 좀 아쉬워서 좀 오래 쳐다볼 텐데 미련 없이 미련 없네요. 예, 바로 돌아서는 김세현 선수입니다. 신공도 이제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신공을 두껍게 쳐서 쫓아오지 못하긴 했는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충분한 그런 스트로크를 못 해준 거죠? 네. 강지은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임팩트 되자마자 손을 지금 띄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 전달이 좀 불충분했습니다. 7세트 팔라준 박인 선수까지 갈 것이냐? 강진 선수가 여기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빨간 공 옆으로 돌리면서 득점. 김세현이 첫 득점을 올립니다. 네, 빨간 공 처리가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노란 공 왼쪽으로 길게 끌고 내려가도 되고 빨간 공 오른쪽으로 또 짧게 앞돌리기도 있는 공이에요.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을 투쿠션 이후에 내 공이 뒤로 빠져야 되는데 네, 정확하게 키스가 나네요. 지금 이런 키스가 도저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은 뒤돌아서서 반대 공을 일목적으로 네. 삼는 게 좋았습니다. 더 두껍게 맞추면서 내 공이 노란 공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키스를 지금 감지를 못했어요. 옆돌리기 네, 짧은데 너무 짧죠.
일단은 공은 한번 견제를 해보려는 시도는 했으나 길이 딱 하나 지금 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목욕구도 봐야지, 내공도 봐야지, 정신없죠. 많이 의식됐는지 너무 짧게 떨어졌습니다. 네. 빨간 거 오른쪽에 최대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키스가 나지 않을 최대 두께. 하나, 둘, 셋, 오! 그리고 득점까지! 네, 글쎄하십니다. 좋은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 김세현. 그 수비를 하다가 이제 길이 이렇게 급소를 노출되는 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 또 원뱅크, 투뱅크죠. 네. 나 아, 공이 꿈틀꿈틀. 투바운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스트로크죠. 무리한 속도도 쓰지 않았고. 네, 오른쪽으로 일단 키스 빼내야죠. 5 쿠션 공략인데. 키스 뺏고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더 두껍게 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두께만 좀더 두꺼웠으면 자연스럽게 더 짧게 되면서 노란 공에 지금 간다고 봐야죠. 예. 아쉬운 건 지금 또 쓰리뱅크를 좋은 공을 줬다라는 것.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계산을 좀더 철저히 하겠다죠. 아, 지금 방향이, 지금, 반대쪽 방향을 먼저 쳐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오른쪽 장쿠션은 지금 좋지 않아요. 왼쪽 장쿠션이 계산하기도 훨씬 쉽습니다. 강지은이 한 큐의 동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그리고 네. 인공만 맞았습니다. 네, 좀 출발 위치가 좀긴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였었는데, 네, 결국 길게 떨어지고 마는데, 조금 더좀 치밀한 그런 시스템 설계가 좀 필요해 보였어요. 네, 김세현 선수는 빨간 공 왼쪽으로 칠까? 아니면 쓰리뱅크를 노려서 빨간 공 오른쪽 면을 노릴까? 네. 아주 사이좋게 타임아웃도 같이 한 번씩 같이 쓰는데요. 아, 노란 공은 가장 어려운 코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내공이 일단 노란보다 왼쪽에 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럼 저 스트로크의 좀 빠른 속도, 뭐, 당점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쓰리뱅크가 결이 가장 지금 곱습니다, 지금. 빨간 공 왼쪽으로 치는 것도 키스 좀 생각해야 되고요. 빨간 공 맞고, 네. 너무 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타임아웃 썼고, 여섯 번째 이닝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지은 득점이 없습니다. 조금 주저주저. 네. 벤치 타임아웃을 지금 뭐 불러달라. 빨간 공을 왼쪽으로 옆돌리기 지금 빨간 공이 벽에 얌전히 붙어 있어야지 키스가 빠지거든요. 네. 이제 김재근 캡틴은 옆돌리기 좀 부담되니 오른쪽 회전을 주고
장단장으로 되돌려라. 회전을 다 주고. 네. 회전은 뭐 조절할 각도는 아니에요. 지금 원쿠션 위치가, 네. 거의 한 컴자 정도를 향해서. 2포인트죠, 그러니까. 네. 되돌아오기는 하는데 세 아직 번째 쿠션에 회전이 여기서 맞추지. 조금 예. 있거든요. 아, 아. 다 없어졌네요, 그 회전. 자, 벤치 타임아웃까지 썼지만 결국 득점에는 실패. 강지은 계속 0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인식을 하지 못했던 코스를 이제 코치를 받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이게 인식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어우, 생각도 그치. 가지죠. 김세현 선수가 좋은 샷을 성공하면서 석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또 인정이 좀 돼야지 이제 그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얇게 하단 당점으로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저 좁은 틈에서 4쿠션이 났습니다. 네, 좀 자연각으로 그대로 원쿠션에 보낼 수 있죠. 아, 이거. 오, 너무 두껍고요. 네, 지금 속도가 이렇게 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좀더 부드러운 속도에서 굴리는 타법이 필요했는데, 두께를 조금 생각보다 좀, 네, 두껍게 맞은 거죠. 이렇게 예. 되면. 맞는 순간 알고 있었습니다. 김세현 선수. 황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네. 여기서 지금 원뱅크가 보이질 않네요. 원뱅크는 흰공 쪽으로. 횡단인데 투쿠션. 강진 선수가 확실히 좀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점 득점하기가 매우 어려운 강지은 네. 선수인데, 자신감을 이렇게 상실하게 된좀 계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진 파악은 안 되고, 일단 플레이가 네. 내 뜻대로 잘안 되다 보고, 이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 또 슬럼프가 이렇게 당연히 오게 되잖아요. 속상하죠, 정말. 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또안 되는 또 시기란 게 있잖아요. 와, 오, 이거. 플러스 시스템 활용하면서 네. 김세현이 두 점을 달아납니다. 5대0. 잘 졌습니다, 아주. 네, 지금 투뱅크 라인 지금, 네,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올 수가 있죠. 정확합니다! 연속 뱅크샷, 7대0. 지금 같은 투뱅크는 뭐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는 길이죠.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강진 선수인데요. 네, 정확하게 아주 네. 처리합니다. 4쿠션으로 득점. 옆돌리기. 회전 생기고. 네, 회전이 좀 많았죠. 넘어가나요? 네. 예. 지금 이 당점이라면은 더 두께를 얇게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뱅크샷 두 방을 한 이닝에 터트리면서 7대0을 만들었고, 김세현은 에버리지를 1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김세현 선수 에볼이 지금 1.2대를 치고 있다라는 거. 네. 지금 이민혜 선수가 전반기를 지금 1.2대로, 이민혜 선수한테 게임 수가 워낙 많았습니다. 지금 단식 게임이. 예. 이민혜 선수의 1.2대가 더 대단한 거죠. 아, 지금 넣어치기. 두껍게 이게 또 맞으면서. 넘어가네요. 이게 저 득점감. 한번 잃어버리면 도대체 돌아오질 않습니다.
동호인들도 한 번은 경험했을 법한, 예, 몇 차례씩 경험이야. 뭐, 한 경험하죠. 번이 아니죠. 네, 수도 없는 그 경험을 예. 하는데. 매일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자신감 결여로 또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공은 또 계속 김진 선수 좋게 봤죠. 뒤돌리기. 득점. 8대0. 세 포인트. 세 포인트 휴원스.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갈 것이 매우 유력합니다. 빨강호 어떻게 컨트롤하나 볼까요? 와.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경기는 파이널 세트로 갑니다. 아, 지금도 아주 세밀한 컨트롤 참 잘했습니다. 시즌 29번째 연봉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세현, 황지은은 상대전적 1리그에서 3승 2패로 김세현이 앞서갑니다. 네. 환호하는 김세현.